됐어? 뭐 할 거냐면 나루토가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만화에 나왔을 때 먹는 바로 일랑 라면을 먹을 것입니다. 이 수리가 보이십니까? 우리 오타쿠님들, 이게 어묵입니다. 어묵. 어묵인데 이 어묵이 일본에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루토입니다. 그래서 나루토가 라면을 좋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나루토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저 칼 좀 가지고 올게요. 10초 안에 갔다 옵니다. 제가 부엌이 한 10kg 정도 되거든요. 고. 벌써 왔죠? 나루토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먹어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릇 같은 경우도 한 요 정도 합니다. 그래서 면도 지금 한 7인분 돼요. 육수를 끓이고. 자, 그리고 제가 칼질 정말 잘하거든요. 자, 그리고 어묵 같은 경우는 지금 넣는 건가요? 자, 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안쪽이 반숙입니다. 나는 일본 라면 먹을 때 이게 너무 좋아. 이 반숙을 해갖고 이거 먹으면 살짝 짭조름한 게 와, 진짜 그지 말하느냐. 랩! 밥도둑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구나. 저 어묵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묵을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8인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묵이 좀 딸려요. 맞죠? 맞죠?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 예. 두껍게 썰어야 맛있지. 야, 그냥 뭐 얇게 얇게 썰면은 그 남자입니까? 아이고, 야, 면이, 야, 큰일 났다. 면이 닥닥지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어, 창호, 이거 아닌데? 야, 냄새가, 와, 자, 장난 아닌데 냄새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면이 잘 삶아졌죠? 안녕하세요! 숙주를 살짝 데쳐야 된다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육수 비리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육수 이거 27가지로 만든 육수예요. 자, 보시면 나루토 어묵, 그리고 이쪽은 고기. 예, 그리고 이쪽 숙주, 계란, 안쪽에 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 이제 구워줍니다. 자, 조심. 형씨, 조심. 조심! 야, 조심! 야, 야, 조심, 조심! 야, 야, 턱이야, 턱이야! 오케이, 좋아요. 아, 데코레이션을 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완성! 야! 야! 빨리 넣어줘요. 오케이, 좋아요. 곰탕이라고? 이따 닦임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어, 맛있어! 자, 나루토 어묵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국물이 끝나요. 젓가락 필요 없어. 숟가락으로 먹을게요. 이 나루토 어묵이 너무 맛있어요. 아, 나 농담 안 들으라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해라. 나루토하게 왜 거짓말 치겠습니까? 자, 면하고 같이. 와, 진짜 거짓말 아니야. 그만 먹어도 되나요, 혹시? 이거 우리나라 조미료가 아니라서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들어가? 육개장. 응. 육개장에도 들어가고. 네. 왕뚜껑. 왕뚜껑에 정말 많이 들어가죠. 육개장에 요즘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자, 봐봐. 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야, 에, 에, 쳐다봐, 쳐다봐. 에, 집중. 에, 눈알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에, 에. 아니 육개장에 들어가는 크기가 아니에요. 예, 육개장에 들어가는 게, 아, 그렇지, 불알.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된장, 고기 된장으로 육성했나? 육성시킨다고 해야 하나? 발육? 사육? 육사? 숙성? 아, 죄송합니다. 별론데? 아, 제가 맛있게,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아우, 이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면 있잖아요. 면이 떡이 됐어요.